청소년 큐티에 나온 간증입니다. 중학교 때 잘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이제 돈을 꿔줬는데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안 줘서 달라고 하니까 너 왕따잖아. 너랑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말 걸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아이에게 10원짜리 동전을 던지면서 가져 그랬답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지, 사람을 믿지도 말아야지. 근데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답니다. 친구들 관계에서도 친하게 지낼만 하면 또 일이 틀어져서 다시 싸우고 다시 혼자가 되는 일이 많았답니다.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참 글을 잘 써요. 자기 얘기를 굉장히 표현을 잘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상황이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해본 사람은 그보다 더 괴로운 상처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의 연대의식과 소속감에서 제외되는 것을 죽음보다 더한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다윗도 비록 전쟁에서 이겼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그를 지지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회복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첫째로 다시 세워야 할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별로 나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다윗 가문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무너진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또 때를 기다렸어요. 사울이 죽고도 7년 6개월을 기다려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이제는 또 압살롬이 죽고도 기다리는 다윗입니다. 이것이 왕의 태도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또 덥석덥석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왕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럴 때야말로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리인데 하면서 무작정 쳐들어가는 것은 왕의 태도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해 줘야 합니다. 같은 지파인 유다 사람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들을 택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넘어진 지체를 일으켜 세울 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아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다윗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압살롬이 죽었는데 왜 다윗 왕을 모셔오지 않느냐고 이제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둑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교류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다윗은 스스로 예루살렘 황궁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유다 장로들과 아마사에게 가서 자신의 황궁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찾는 일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다윗과 압살롬은 한 집한 거예요. 유다 집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권력을 말하면서 앞장서라고 지금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명예보다 공동체 유익을 먼저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공동체 유익과 자신의 명예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합니까? 예.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유의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요. 아주 강조어법을 사용해서 이제 형제 고륙을 외치던 다윗은 또 자기의 조카인 또 다른 조카인 혈연을 이용해서 아마사를 군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압살롬을 그 죽였던 죽였던 요압을 이 견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까지 죽은 후에 이 세상에 미련이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무서운 것이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반역에 무리의 군장이라도 이제는 다 용서하고 진정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압을 계속 정리 못하다가 그 아브넬도 죽였잖아요. 사울의 군장. 그리고 이제 우리아도 죽였고 또 압살롬까지 죽였는데 이번에야말로 내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저는 다윗이 정말 요압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밧세바와의 그 비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어서 절절매고 갖고 있는 다윗을 보니 우리네 인생을 절로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무서운 요압이 있습니까? 14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셔서 앉으라. 아마사를 기용한 일로 유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기울게 되었어요. 사실 다윗의 대단한 정치력이었습니다. 글쎄 저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굉장히 이렇게 정치를 잘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고 뭔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하지 않는가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적용하다가 보면은 꼭 정치를 잘한 것처럼 이렇게 됐네요. 근데 꼭 진짜 이리 다윗을 보니까 그럴래서 그런 게 아닌데 이것들이 이렇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지역 감정을 이용한 것처럼 다윗도 내 형제 내 고륙을 외치면서 이용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그 연약함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외쳤는데. 근데 이번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우려면은 그래도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의 지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울은 멀쩡한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지정하고 원색적으로 베냐민 자기 고향 지파들을 모아놓고는 야 베냐민 지파들아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천부장 백부장을 줄 줄 아냐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 지역 감정을 부추겼어요. 이 사울과 다윗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 때 자신의 지파 보고 일어나 달라고 한 것과 자기가 왕이면서 자기 자리 때문에 지역 감정을 부추긴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너무 시골에서 그냥 갈 곳 없는 그 교회를 맡아서 하는 아들을 보고는 세습했다고 아무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꼭 이거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치고 다른 지파에게 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으면은 누가 도왔겠습니까? 그들은 그 다윗이 근데 이것을 이제 다음 주 설교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지파가 이걸 문제 삼아요. 너는 왜 완전히 그렇게 그 형 고륙만 원하냐? 네가 파당을 짓지 않았냐?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정치도 목회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유익을 구하려면 이제 언제 어떻게 추풍낙엽이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도 다윗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원수의 군장을
다윗 쪽의 군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그 요압 군장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지만은 요압이 어떻게 이런 구속사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때 다윗은 요압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또 헤아려서도 안 되었어요. 결국 요압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를 또 이제 다음에 죽이죠, 그죠? 압살롬을 죽이고, 근데 요압 편에서 보면 자기가 압살롬을 죽이고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갑자기 자기를 팽당하게 했잖아요. 그 세속적으로 보면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리더는 언제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일인데 너무나 쉽지 않아요. 언제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놀라지 말고 기도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속사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요압 편에 서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 그건 다윗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예. 다윗은 이때 이것이 저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제 세워야 되니까요. 이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외로운 길입니다. 욕을 먹으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1차적으로 승리해서 돌아오소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큐티네 이런 간증을 읽었어요. 남편의 외도 후에 든 생각은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골랐을까였습니다. 자기는 선배 언니를 어느 선자리에 보내는데 그 선배 언니가 너무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선배 언니 대신 사과 겸 나간 자리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리어카를 끌더라도 내 식구는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 마음이 너무 든든해가지고 이렇게 무모하게 결정한 결혼이었기에 남편의 외도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녀와 재혼을 준비 중이라던 남편이 딸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목자님이 누구냐고 물어서 옆집 아저씨요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하는 남자와의 재혼으로 여기며 제일 가벼운 나의 십자가를 지며 재결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딸은 제일 사랑하니까 남편이. 그러는데 지금 우리들 교회로 와서 얼마 전부터 다윗에 대한 사무엘하 설교를 들으며 울어도 너무 우는 남편을 봅니다. 그가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재결합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운다는데요. 예, 우리들 교회 이렇게 남자가 울잖아요. 울어도 너무 우는 남편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에는 구색 맞춰 밥을 차려줘도 떨떠름한 표정을 짓던 남편이 요즘은 라면만 끓여줘도 맛있다 고맙다 하니 우리 부부 사이에 손을 얹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절감합니다. 앞으로도 제 수준 낮음에 정죄가 아닌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은 이제 무너질 집이 이렇게 서로서로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옆집 아저씨 왔어요? 예. 그래도 세워지시기 바래요. 예. 옆집 아저씨 아니고 할아버지라도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세워지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다시 세워야 할 무너진 집과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지혜로 상대방의 자원함을 불러일으키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예. 예,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고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오셨으면 그게 완전히 십자가고 지혜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돌아가려 할 때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첫째 기회주의자 시므이 시바가 있습니다. 16절서부터 제 23절까지 읽습니다. 이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제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왔어요. 예,
17절 계속 그래서 이제 근데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이제 그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같이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18절에 막 그냥 그 왕을 나룻배로 막 건너가게 하면서 마음대로 쓰시라고 19절에 이제 그러면서 왕께 이르되 내 주여 내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나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라고 20절에 왕의 종네가 범죄한 줄을 내가 압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와서 내주 왕을 영접합니다 하니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제 굉장히 그 저주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아니 저 시므이를 죽여야 되지 않아요? 예, 죽여야 되지 않아? 왕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예,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리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그리도 저주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종이었던 므비보셋의 종 시바도 종과 아들과 같이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와 항상 대립관계에 있는 요셉의 온 족속 중에 지금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창세기부터 들었잖아요. 그 요셉은 이스라엘 전체를 벌어먹여 살린 총리였어요. 유다는 시아버지 며느리하고 동치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넷째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조상은 유다가 됐어요. 그런데 쭉 남북 이스라엘이 가는데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으니까 이제 남유다가 진짜 지파예요. 근데 거기에서 반대해서 반역해서 나온 지파가 북이스라엘 지파인데 거기에 두목이 요셉 족속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요셉은 너무 교양이 있고 다 벌어먹여 살려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유다 같은 사람을 자꾸 무시해요. 교회에서도 별로 아주 어떻게 저렇게 정말 천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무시하는 게 요셉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가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맨 요셉 족속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늘 우리의 계속되는 구속사의 또 이제 그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또 이제 곁가지로 흘러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하기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를 구했다기보다는 아부를 한 것이죠. 다윗의 보복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너무나 살기 위해 떠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태도를 취해주는 것이 다윗으로는 막 너무 고마울 지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 모두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었었습니다. 근데 잘못을 고하는 고백하는 시므이를 처단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므이를 죽이자는 그 아비새에게 그러면 너는 나 다윗의 원수라고까지 했어요. 그거는 저쪽 상대방을 좋게 하는 일이다. 물론 시므이가 그 아부를 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므이는 시므이의 다윗왕에 대한 저주는 이제 솔로몬 시대에 시므이의 처형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라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는 처형을 또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므이는 저주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빙자하더니 완전히 선처를 구할 때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므이는 기회주의로 영리하게 하신 것 같지만 악인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 사울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끝까지
똑같이 우리가 이제 용서하는 거 보았지 않아요? 근데 바로 이 시므이는 그 베냐민 사람이라 사울 편이고 시바도 사울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과에 대한 부담을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한 번만 용서하는지 계속 용서하는지를 보시는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시험을 계속 패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속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시므이를 용서하는가 하지만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컸고 사울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용서를 해왔기 때문에 이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말씀 안에서 어려서부터 용서하는 게 뭔가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언니 동생 간의 관계에서도 이 용서하는 걸 말씀으로 배워가는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컸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큐티에 나온 적용이에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나에게 붙여주신 언니 이런 벌써 알겠죠? 또 하나에는 동생을 괴롭히는 언니 이런 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저기 적용을 썼어요. 언니의 책상에 누가 낙서를 했는데 언니는 제가 한 줄 알고 제 책상에 나대지 말아라 그리고 빨간 펜으로 있는 대로 다 이제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화를 내려고 하니까 언니는 욕을 했어요. 엄마께 얘기했지만 사춘기인 언니를 봐주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참고 책상도 제가 다 닦았어요. 예, 또 뭐 어쩌고저쩌고 뭘 콱 또 뭐 예, 손에 다 묻히고는 그 콱 가버려서 순간 언니에게 따지고 싶었지만은 그러면 언니가 또 뭐라고 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는 사울을 보면서 언니가 언제까지 저를 힘들게 할까 싶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언니가 잘 대해줄 때도 있어 전보다 낫습니다. 언니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근데 언니가 같이 교회를 다녀요. 이런 걸 써요. 예, 그 또 동생을 괴롭히는 언니. 이건 또 다른 이제 자기는 언니 입장에서 쓴 또 다른 언니예요. 저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동생들에게 제가 무엇을 시키면 첫째 동생은 즉시 하지 않고 무시하고 둘째 동생은 변명을 하면서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큐티엔에 글 쓰는 애들이 최고예요. 걔네들이 중심이에요. 항상 회개를 하거든요. 동생이고 언니고 쓰는 애들이 회개를 하거든요. 예, 쓰라고 그러세요. 예. 그러면 저는 무척 화가 나서 동생들의 물건을 모두 가지겠다고 하거나 나도 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다 해! 라고 소리치면 엄마 몰래 때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엄마는 소리치는 저를 먼저 혼냅니다. 그래서 저의 고난은 두 동생과 내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종들에게 명령하고 당장 하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겠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동생들이 제가 시킨 것을 바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서 참지 못하는 것, 또 첫째라는 힘을 이용해 동생들을 때리고 소리친 것을 회개합니다. 언니 동생 다 이렇게 회개하는 우리들 교회 최고. 이렇게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거 조그만 것서부터 용서하는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야지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도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하고 시어머니도 용서하고 장모도 용서하는 거죠. 항상 최고다 최고다 이렇게 키움을 받았으니까 뭐 아무것도 용서를 못해요. 네가 최고야 어디 가서 기죽지 마라 이런 얘기나 맨날 해대니까 기가 죽지 말기는 뭐가 기가 죽지 마라 기가 죽어야지. 자, 기회주의자 시므이를 보면서 과연 진심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과 의사 양찬순 박사의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자기 합리화 혹은 수치심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 설령 거짓인 줄 알게 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상 속속들이 파헤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시므이를 덮었잖아요. 그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뭘 그걸 속속들이 파헤쳐요. 앞에서 사과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 거지 안 그래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래도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얼마나 우리가 고마운지 아시죠?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아서 괴롭지요. 그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제 용서해 줄 텐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시므이를 이렇게 덮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려면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관계 속에서 실패했던 일들, 속이고 속았던 일들, 마음의 앙금으로 남아있는 일들까지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인간의 거짓말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므이도 결국은 처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형은 하나님이 하니까 나는 용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처형을, 악인은 처형을 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이러고 결혼을 하거나 상대방도 나는 내 마음 같을 줄 알았어 이러면 그냥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는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 같은 줄 알았어. 그거는 나 바보 이렇게 하면 돼요. 다윗은 우리는 모든 세상의 모임에서 다 나 같은 줄 알고 믿었지 뭐야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똑똑해 보여요. 나는 나 같은 줄 알았잖아. 난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이 참 착한 말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착한 게 악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배반을 당해왔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만도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 있어요. 시바, 시므이, 또 아들 압살롬, 아이도벨, 자기 부인 미갈, 시글락 백성들, 나발, 또 그일라 사람들, 사울, 이방 나라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배반을 했어요. 다윗은 대적하는 자들과 이 공존해야 하는 일에 익숙해 있어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하고 같이 사는 방법을 배워내야 돼요. 이거 오직 그것 때문에 오늘날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해주는 사람하고 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공로자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망이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누굴 용서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며 다스렸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해가는 것이 기적이듯이 정말 기적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인생을 살며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배반을 몇 번 당해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 내칩니까? 배반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내치면 안 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할 때까지 같이 살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 있죠?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이 왕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한. 그 당시에는 발을 뭐 화장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25절에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 보고 너는 내가 도망갈 때 왜 나랑 같이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26절에 내가 다리를 절어서 그 나귀의 안장을 주워서 가려고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에 나를 모함해가지고 이제 못 갔습니다. 우리 다윗왕은 사자와 같으시니 처분대로 하세요. 28절에 내 아버지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었는데 왕이 나를 왕의 상에서 먹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더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9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시바의 모함으로 무비보셋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편견은 무비보셋의 변명에도 이렇게 이제 쉽게 풀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와 같은 악인은 용서하고 무비보셋같이 선한 사람은 박대한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이상한 사람이죠. 공정하지 못한 지도자이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그렇게 이상하게 결정을 했을까요? 시바는요, 일단 다윗이 맨발 벗고 기드론 시냇가를 울면서 떠날 때 정치적인 생명을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에게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도 그날 밤이 정말 중요했지 않아요? 그날 밤, 너무 중요한 그날 밤 요긴한 음식을 공개했고 그것으로 부하들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돈이라도 부하들이 살아났어요. 이 점을 높이 사서 시바를 무조건 배신자로 보지 아니하고 이제 처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바가 의롭다기보다는 다윗왕의 의로움 때문에 재산의 반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받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들까지 죽었는데 뭐 그렇게 뭐 이게 공정하 불공정하게 다윗이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별 인생이 없는데 시바 때문에 시바가 그래도 압살롬 편 들지 않고 자기 편을 들었잖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부하들을 다 살렸잖아. 예. 압살롬 편으로 그렇지만 그때는 또 시바는 자기는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저 다윗한테 와서 도장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왔다고 제가 그때 설교했습니다. 근데 다윗 쪽에서 보면은 끝까지 내가 그때 팩트잖아요, 그죠? 그건 팩트예요. 자기 살린 거는 팩트인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죠. 므비보셋이 진실한 사람인 것은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므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서 그러니까 왕이시여 나는 땅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시바에게 다 주어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고 다윗 왕 자체가 상급인 거예요. 난 다윗왕 보면 됐습니다. 다윗왕이 편안히 돌아가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 이렇게 기회주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므비보셋 같은 충신이 우리를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어렵게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무슨 행복을 찾겠다고 이상한 결정을 했을까요? 지금 어떤 일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세상의 행복은 돈과 권력과 명예에 있지만 다윗이 그것은 행복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에 조금 나은 사람 앞에서는 너무 열등감을 느끼고 조금 못한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을 합니다. 진리란 그 환경이 되면 누구라도 진리란 그 환경이 되면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예요. 그 환경이 되면 누구도 죄를 짓는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 환경에서 사람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 교회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싫어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다 믿으시죠? 예, 이렇게 하셔야지 나도 힘도 좀 나죠.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떤 사소한 순간에서도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주어진 행복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영국 어느 지방에서 그 런던까지 가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 예. 답이 뭐게요? 예. 답은 좋은 동반자와 같이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 그랬어요. 싸움이 없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화평입니다. 성화는 원함과 행함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목회는 사람을 이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법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의 시바, 므비보셋을 다루는 것이 다 모두 다윗의 목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적용은 정말 이런 진정으로 므비보셋 같은 사랑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공기 같은 자가 있습니다. 바르실레입니다. 32절서부터 35절이에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제 나왔어요. 바르실레는 이제 나이가 80이라고 합니다. 큰 부자래요. 그리고 33절에 자이시 함께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34절에 바르실레가 나는 생명의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그 어찌 왕과 같이 가겠습니까? 35절에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조항께 아직도 누를 찌치리까? 바르실레는 길로앗 거부고 80세라고 그래요. 압살롬이 도망갈 때 모든 먹을 것을 막 마음껏 이렇게 공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귀환할 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딱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죽음을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이 나에 분간하겠습니까? 음식의 맛도 몰라요. 노래하는 남녀의 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는 것이 내 나이 80세고 죽는다는 거 이거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왕과 함께 가면 누를 끼칩니다. 서경정 교수의 이 톨스토이 강연을 발췌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굉장히 죽음의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모, 형이 다 떠나갔어요.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앞길에는 죽음과 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골몰하던 톨스토이가 실제 삶에서 발견한 해답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걸 기억한다면 지금 이 현재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죽음을 기억하게 되면 현재가 놀랄 만큼 풍요로워집니다. 인생의 뒤안길에는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고 배신도 욕망도 좌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 흘러가며 어느 때인가는 시간에 의해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간은 성장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확실히 인식하는 사람은 너무 현재가 소중한 거예요. 바르실레는 특별히 왕을 따라가지 않아도요, 그 인간의 왕궁에 가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은사를 깨닫고 나이를 깨닫고 그곳에서 잘 죽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노인이에요. 겉만 노인이지 바르실레는 이렇게 인류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별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별처럼 비추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죽을 사람이다. 내 나이가 80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별처럼 영원히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36절서부터 40절까지 이제 나에게 두 가지 청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나는 우리 부모의 묘 곁에서 죽고 싶다. 그 두 가지는 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달라. 그 아이가 왕을 좀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청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아는 것이 대단한 공기 같은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생을 자신의 부를 잘 베풀 줄 안다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일까요? 이렇게 주는 것 자체를 생색을 내지 아니하고 주는 자가 진실로 주님께서 이름을 내주는 자가 아닌가 합니다. 요나단과 바르실레는 참 요나단 있잖아요. 예,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바르실레는 일생에 다윗이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자신들은 다윗과 같이 안 가면서 자기 자식을 맡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조상 다윗에게 자식을 맡겼으니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예수님의 조상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다시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압살롬보다 더 의로워서입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의 나라이기 때문에 외모나 힘에 의해서 결코 세워져서는 왕이 세워져서는 안 되기에 오직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보여줄 수 있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부정적인 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다윗보다 더 완전한 왕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정말 누구보다도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다윗은 예수님은 로마 정부 유다 나라를 뒤엎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힘에 의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으로 살 길을 찾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힘에 의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 오늘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힘들어도 무너져도 어리석어도 정말 슬퍼도 힘들어도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도 돌아갔습니다. 돕는 사람도 있고 속는 사람,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결국 나를 인해서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큐티인에 나온 간증이에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은 철도청 선로반에서 막무동보다 더 힘든 일을 하셨는데 일을 마치시면서 항상 술을 드시고 집으로 오셨고 그 아버님의 월급으로 만족하지 못한 어머니는 사남매를 보란듯이 키우고자 그 부산까지 1박 2일로 그 시골에서 쌀을 팔러 다니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엄마와 아버지는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항상 밤중에 바른 대로 말하라. 바른 대로 말하면 용서해 준다. 이것이 아버지의 주제가인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횟수가 늘면서 아버지의 폭력이 시작이 되었고 때로는 부엌칼을 들이대며 어머니에게 바른 대로 말하라고 사흘이 멀다고 폭행을 했습니다. 네 명의 고모들은 부고와 여자는 사흘에 한번 패한다며 아버지의 폭력을 더 부추겼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요엘서 간증에 나온 얘기입니다. 갑자기 새벽에 당직을 서다가 들어와서 모든 식구들이 놀란 이후로 저희 가정에 아버지의 의처증에 메뚜기 습격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매일 술을 드시고 밤마다 어머니를 구타하며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병으로 힘이 다 빠진 아버님은 결국 형으로부터 무력으로 제압당하고 창고에 갇혀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 수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그 일은 아버님의 폭행의 상처가 형을 삼키며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루치가 먹어 졸지에 저희 가정이 황무지로 돌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녀를 우상 삼고 내 힘으로 아들을 더욱더 훌륭하게 키워보겠다는 욕심으로 시작한 어머니의 쌀 장사가 아버지의 의처증의 발단의 원인이 되었고 이 질병은 저희 가정을 말갛게 벗겨서 전답과 소화집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그후부터 어머니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낮아져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마다 슬피 울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고위가 되던 그 시절 평생 살던 집 큰방에서 누나가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또 같은 해 8월에 형은 마산 무학산 기도원에서 군대 집단 구타가 원인인데요.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도 형도 같은 해 돌아가셨답니다. 이 아버지를 때려줬던 그 형이 그런데 너무 기적적으로 주님을 두 분 다 영접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말씀을 멀리하여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어갔고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객관화시키지 못해 오랜 시간 동안 욕심과 미움인 이 누치와 항충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돼갈 무렵부터 잦은 고부 갈등을 모두 아내에게 돌렸고
내가 안 되는 것도 바람 피는 것도 모두 아내 때문이라고 아내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불이 저의 모든 재물과 정신과 영혼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다 망해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는 환경을 통해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불타버리는 환경에서 주님의 사랑에 싹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물질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제 저와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토록 미워하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적용은 저의 죄를 반복해서 말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 무너졌어요, 이 집이. 근데 모두 무너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난 것처럼 이제 교회 와서 말씀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자가 되셨어요. 예, 저는 다 무너졌어도 이렇게 와서 말씀이 들리시는 그분 너무나 한 분 말씀이 정말 아무리 무너졌어도 말씀이 들리신다면 그것이 바로 왕의 귀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제 왕의 귀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왕의 귀환은 돌아가야 할 우리 무너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려는데 방해하는 기회주의자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무비보셋도 있습니다. 생색내지 않고 도와주는 공기 같은 바르실레도 있습니다. 반드시 정말 그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신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신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외계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는 나의 방황에 떨치란 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고향으로
또 무너진 환경에 있어서 또 다시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다윗보다 더 힘든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맞아주시옵소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다윗이 살고 싶었겠습니까? 왕은에서 뭐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슬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무너졌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가운데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슬퍼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면 조롱할 사람도 있고 이용할 사람도 있지만 공기같이 생생되지 아니하고 이제 목숨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참으로 나를 이기실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의 그 배반받은 수많은 그 기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고 일어나며 별 인생이 없는 이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내가 일어나는 것이 사명인 줄을 알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왕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맨발 벗고 도망간 다윗이 이제 돌아오는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